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역홍입니다. 자, 3-4 시작하겠습니다. 자, B2B AMB죠? 참, 10만 년에서 8천 년 어고 전에, 자, Last Ice Age, 마지막 빙하기가 주어로 쓰였네요. 마지막 빙하기는 produce, 만들었어요. 자, 낮은 바다 해발, 레발, 낮은 바다에, 자, 바다의 해발이란 말은, 바다에 그게 물이 얼어갖고 물이 다 없어졌단 말이죠. 그래갖고 that in turn, 자, that은 이렇게 낮은 물의 레벨이 in turn 그래서 보상으로, 뭐 보상으로 해도 되고 여기서는 영향력으로 해도 되고, 자, 만들었어요. 실제 주어는 그래서 that 접속사로 됐네요. 잠깐만요, 이거 헷갈리네. 자, 여기서는 자, 요거 때문에 그래요. 저 인턴이 삽입절로 요렇게 삽입할게요. 자, 삽입을 인턴은 보상으로, 대서를 해서 관계대명사로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로 이러한 레벨이, 자, 주어 다시 잡고 종속절로, 자, 크리에이트 만들었는데 커다란 다리를 만들었어요. 자, 이 뒤에 베어링 스트레이트는 베어링 해협, 자, 베어링 해협이라는 곳이 있죠. 지리 공부하면은 해협인데, 자, between 어디 하면 아시아와 그리고 and North America, 북아메리카 사이에 컨티넌체, 대륙, 자, 대륙 사이에 커다란 다리를 만들었어요. 자, 많은 scholars는 많은 학자들은 믿는데, 자, 대접속사고요, 주어동사. 자, 작은 community of people이, 자, of people, 자, 또 묶이죠, from Asia까지, 자, cross가 동사죠. 작은 공동체의 사람들인데, 아시아로부터 공동체 사람들이 크로스 건넜어요. 자, 이 커다란 다리는 아까 베어링 해협 사이에 생긴, 자, most likely, 뭐 가장 그럼직하게도, 자, 그들은 the world hunters, 사냥꾼이었고, 자, who는 또 복수죠. 복수, 복수, 복수동사. 이 사냥꾼들은 were pursuing, 쫓는 중이었다. 자, 쫓는 중이었는데 바이슨 무리, 자, 바이슨이라는 동물이 있는데 약간 들소랑 비슷하죠. 들소인가요? 자, 그래서 헐드는 동물의 무리를, 이거 헐드라고 표현합니다. 헐드가, 그래서 그냥 그룹이라고 안 쓰고 헐드라고 쓰죠. 자, 그리고 자, 레인디어는 순록이죠. 우리 레인디어 루돌프 순록, 순록을 쫓고 있는 중이었다. 자, 어떤 애들이냐면 then moved, 이동해 가는데, 자, in search of grazing land예요. grazing이 또 land 수식이죠. 그러면은 grazing은 풀 먹다는 거죠. 목초지 땅. 자, 목초지에 땅을 찾고 있었던. 그래서 자, moved in search, 찾아서 이동해 가고 있었던 바이슨과 이 레인디어를 쫓아갔어요. 자, into 어디로? The North America, 북아메리카로. 자, as는 시간적으로 왼으로 잡으면 되겠죠. The glacier은 빙하. 자, 빙하가 저서 reside, recede는 감소, 후퇴하다 뜨니까 감소 하고 있을 때. 자, 이러한 사람들 누구예요? 아까 우리 사냥꾼이죠. 술록을 쫓아갔던, 그리고 바이슨을, 이러한 사람들은 became 되는데, 첫 번째 미국 사람들이. 자, 학자들은 do not agree, 동의하진 않아요. 자, exactly하게 정확하게, 자, agree 안 하는데, 오늘 about의 뜻이에요, 여기서는. 자, 대하여, 자, 동의. 자, 그래서 학자들이 무엇을 동의를 하지 않느냐면은 when이죠. 자, 언제. 자, 그래서 어순이 언제, 자, 인간들이 첫 번째로 begin 시작했는지. 자, begin 뒤에 ing 썼습니다. 과거의 뜻이니까. 자, living in the America, 자, 미국에 사는 것을 언제 시작했는지는 정확하게 동의하지 않아요. 자, they는 누구의 학자들이죠. 학자들은 do know, however, 그러나 do는 강조의 용법, 정말로 알아. 자, 네, 자, 이란 첫 번째 미국 사람들은 were hunters, 사냥꾼이었고, 저 food gatherers는 음식 채취자들. 음식 채취자들이었다는 것을 안다. 야, 그건 나도 알겠다. 장난하네, 씨. 아니면 굶어 죽는데, 사냥꾼 아니면 음식 채취 안 하면 죽죠, 맞죠? 뭐 음식 쫓아왔다는 건 좀 흥미롭긴 하지만, 이건 말도 안 되네, 씨. 자, who were the first Americans가 이걸 이끌의 주제였고요.
이런 거를 우리가 연구 학비를 받아 먹으면서 와, 대단한 걸 발견했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헌터 게더러들이 빙하기가 끝나갈 때쯤에 대륙이 열리니까 그쪽을 쫓아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다쳤죠, 물론. 그래서 이끌에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딸리자, 우리 BK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대륙에 처음 간 아메리칸.